오늘 히든 섹터 바로 여러분들께 공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일매매잘 보셨죠? 네일매매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어, 오픈방으로, 우리 노란 톡방으로 오셔서 학습방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섹터 바로 해상 풍력 섹터가 되겠습니다. 지금서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해상 풍력 섹터. 자, 해상풍력 발전은요 점차 대형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육상에서 먼 바다로 나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 기술이라든가 부유체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들이 어,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분명하게 수혜를 본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는 아 그렇지, 야이 해상풍력 섹터 그 동안에 너무 잠잠했어. 어, 풍력 섹터가 너무 너무 잠잠했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CS 윈드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굉장히 어 수상한 거래량이 있고요. 그리고 풍력 타워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또한 최근에 수국과 기업 실적이 향상되고 있다. 조금 전에 어떤 분 질문하셨죠? 재무 보느냐? 봐야죠. 그래서 여러분, 자, 차트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딱 차, 이제는 차트가 하나씩 보이실 거예요. 그죠? 이제는 오 야야 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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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실 거예요. 자 보시면 수상한 위치가 있죠. 자 하락 추세에서는 매매를 한다 안 한다? 우리는 안 한다. 왜? 이정형 매니저와 함께 공부하셨으니까 여러분들 하락에서는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마음 편안하게 하자고. 자 내올 매매 자리가 슬슬 추세가 횡보 또는 우상향 추세일 때 분명하게 매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하단에. 위에 칸과 아래 칸에 위에 칸과 아래 칸에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물이 찼습니다. 매수 신호 왔죠? 매수 신호 왔죠? 그래서 지금 현재 수상한 거래량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종목 첫 번째 CS 윈드가 되겠습니다. 이 종목 함께 대응하실 분들 노란 톡방으로 오시면 되고요. 두 번째 플라스틱 섹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너무 많은 것을 알려드리려다 보니까 지금 빠르게 종목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플라스틱의 순환 경제로의 전환이 기대가 되고 최근에 재활용 시장의 고성장이 기대가 되는 섹터입니다. 이 섹터도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돼요. 바로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삼양사입니다. 삼양사. 직관적인 매매 기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풍, 분명히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추세 전환이 이루어졌고 충분한 조정에 구간을 지났다 해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얘도요, 보세요, 여러분. 가장 최근에 네올매매 패턴이 나왔습니다. 이거 놓치면 돼요, 안 돼요? 놓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삼양사 또한 여러분들이 반드시 관심을 갖고 같이 매매를 진행을 하실 분들, 노란톡방에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외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부분들을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 자 반도체 섹터 마지막으로 빠르게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 로봇 섹터와의 커플링 요 요거 요. 반도체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기준 캔들이 등장을 했다 자 보시면 네올 매매 짤이 나왔고요 네올 매매 짤이 나왔습니다 홀딩 하신 분들은 지금 이미 수익권이죠 그런데 기준 캔들이 발생을 했어요 N자형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제 공부했던 240일 이평선에서 뭘 하고 있다? 지지를 받고 있다.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